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 제77차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 제목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문제 등의 심화는 물론 전세계적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응전, 즉 우리만의 위기극복과 번영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 질서 재편기라는 점에서 현 상황이 19세기 말의 구한말 상황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한말과 유사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적 전환기에 구한말 위정자들은 운물한 개구리같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에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권력을 잡겠다는 당파 투쟁에만 몰두하였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우리 정치권은 전환기적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고 있을까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구테우스 유엔 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높게 평가하셨고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최상의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국제연대를 통한 자유수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자유나 억압이냐의 선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코 자유를 선택했고 자유연대의 힘으로 세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을 세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적시하고 국제규범 체계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자유진영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유진영과 연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국장 참석을 위해 방일합니다.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조율 중에 있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포 하네다 운항 노선 재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비자 면제 조치의 복원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양국 간에는 휘발성이 큰 쟁점 현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견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역대 가장 좋았던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일본 수상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 올렸습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세 번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거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경우에 영끌족이나 비투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 역시 1,400원대를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물가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실력을 좀 잘 발휘해서 어느 쪽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 국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미 부실 채권을 30조 매입하는 방안이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는 25일 고위당정회의가 있기 전까지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우리의 금리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하게 짜주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이 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는데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되어서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바닥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며 국가 원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은 조문이 목적이고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국제 관례에 결코 어긋나는 외교적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국가 정상이 외교 무대에서 국익에 맞게 활동하는 것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정상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속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IRA 보조금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곧이어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립세션이 있으니 거기서 또 다시 양 정상이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라츠 슐츠 독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정상들과도 풀어사이드 형태의 회담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 무대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해외 나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국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야당이 생트집을 잡는 것은 지극히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예산과 법률에 발목을 잡고 외교에선 트집을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있을 수 없는 야당의 행태에 다시 한번 품격을 지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외교는 국격입니다. 야당도 국격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58개 LH 임대 아파트에서 성면 함유 건축 자재에 함유된 성면이 함유된 자재가 쓰였고 성면 안전 조치 없이 불법 철거된 곳도 16곳이나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이미 오랜 기간에 달아 성면이 비산되어 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법 철거 과정에서 공사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LH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주민보호 등에도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드러난 단지뿐만 아니라 LH 임대 아파트의 성면 자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우리 당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장기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전기, 수도 등 공공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들에 대한 건강지원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직업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임대주택의 내구재의 내용 연수를 줄여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면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아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서 공공의대 설립법마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돼 좌초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의 의대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던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시절에 그들도 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고자 합니다. 금리 폭리 방지법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완전한 반시장 법안인데 7대 중점 입법 과제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대한민국을 전세 지역으로 만드는 부동산 임대차 보호3법을 상기해 보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재갈법, 건수왕박법 등등 입법 독재의 의도로 대한민국을 나락에 빠뜨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 또 이재명 대표의 혹시 방탄법안이 될지도 모를 여러 민생입법이라는 외피로 의혹을 덧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재명식 민주당의 길이라면 그 종착지는 결국 민주당판 대장동과 백현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친 그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결과를 산출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다음 달 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당일 법사위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강욱 의원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되어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이번에 1심 선고 예정인데 친엘레이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터 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라고 말했다며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꾸며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해 법원의 1심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법원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최강욱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최강욱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